또 레드벨벳 웬디 담당 쌤이에요. 그 쌤 테이블을 이렇게 훔쳐왔더니 이 쉐딩 팔레트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진 보면은 구매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어머 케이스 너무 예뻐. 태연님 담당 메이크업 아티스트 소개해 주셔가지고 좀 유명해진 아이템 중 하나인데 지속력이 탑티어예요. 예쁘다. 오, 나 이거 내 최애템 될 것 같은데? Still holding my breath, still counting the steps it takes to get to you. Yeah. 안녕하세요, 미우들. 재미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또 뭐냐면 인스타에서 아주 대란이 났던 엄청나게 핫한 우리 아이돌. 내가 또 아이돌 엄청 사랑하잖아. 아무튼 아이돌들이 또 쓰고 나와가지고 또 대란이 엄청 났던 메이크업샵 선생님들이 정보를 살짝 뿌려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애간장태웠던 그 제품들을 모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나름 색조합들 잘해가지고 핑크 컬러 사랑하시는 우리 러블리한 미우들이 또 오늘 사랑할 그런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이돌들은 사실 그런 칙칙한 가을 웜톤 잘 안 쓰더라고요. 화사해 보이고 형광등 탁 켜져 보이는 쿨톤 핑크 컬러 그런 것들을 또 잘 쓰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쿨톤 컬러에 퍼스널 컬러를 타고난 사람으로서 얼마나 행복해. 한잔해. 아무튼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들 어떤 제품들인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빠밤. 원영이 블러셔 그리고 원영이 렌즈도 지금 끼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웬디님 섀도우가 너무 예뻐. 웬디님이 하고 나왔던 요 7K 메이크업이 장난 아니게 또 대란이 났었어요. 아주 인기가 많았단 말이야. 그 섀도우랑 또 립 제품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르세라핌의 은채님이 또 요즘 핫해요. 또 은채님이 썼던 립 컬러 색깔 너무 예쁘죠? 미쳤어. 오늘 메이크업 제품들 다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써보면 리뷰해보면서 손민수 제대로 해보면서 메이크업 해봅시다. 그러면 메이크업 시작. 먼저 정샘물의 아티스트 페이스 팔레트 컨투어. 요게 또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다녔던 샵 선생님이 또 레드벨벳 웬디 담당 쌤이에요. 그 쌤 테이블을 이렇게 훔쳐왔더니 요 쉐딩 팔레트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그때 이제 이 제품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지금까지도 요렇게 그지꼴이 될 마냥 아주 그냥 희생시키고 있는데 누드 쉐딩 되었죠. 다 벗겨졌어요. 요렇게 다 쓰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추천했던 제품이거든요. 이걸로 쉐딩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색조가 메인이기 때문에 제이폴과 쉐딩하는 거 이제 지루해 죽겠어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쉐딩 컬러가 뉴트럴 해가지고 누렇거나 칙칙하거나 막 이렇게 치우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 되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들 많이 쓴다는 크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듀베이지 색상 가지고 왔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이돌들과는 다르게 하드 툴을 쳐먹어서 눈 밑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를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애교살을 슬쩍 밝혀주고 눈화장을 해야지 조금 더 눈화장이 생기있게 표현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요 칙칙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 방금 사용했던 쉐딩 팔레트 사용해서 애교살 라인의 음영을 오버해가지고 눈 삼각존 라인 음영 아래까지 애교살 그림자가 질 수 있도록 쉐딩 한번 까락 해주고 오늘 메이크업에서 가장 귀하시고 가장 비싸신 아이템 통장 거덜났어요. 입생로랑 꾸디르 미니 클러치 바빌론 로즈인데요. 꺼내봐야지. 너무 기대돼. 제가 이 웬디님의 이 메이크업 사진을 보고 바로 구매를 결정한 아이템이에요. 솔직히 이 사진 보면은 구매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어머 케이스 너무 예뻐. 요즘 올영템이 하도 퀄리티가 좋다고 해가지고 뭐 굳이 백화점 아이템 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이게 케이스가 너무 간지나. 너무 이쁘다. 쿨한 로즈빛의 팔레트인데요. 이 후기들 보시면 글리터 발림성이 정말 미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담길지 모르겠는데 글리터 실물이 진짜 이쁘거든요. 반짝반짝하니 너무 이뻐. 아무튼 요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눈두덩이 칙칙하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눈가가 환해지면서 약간 러블리해지는 섀도우 하나 먼저 사용을 하고 입생로랑 사용하도록 할게요.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스트로베리 크림이라는 섀도우입니다. 눈두덩이에 얇게 한 컬러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 뒤로 펴발라서 눈 길어 보이게 사기쳐버려. 저는 항상 약간 눈 뒤로 이렇게 음영을 넓히거든요. 그러니까 눈 위로 올라가면 눈두덩이가 이 워낙 사이가 좁아가지고 눈이 답답해져. 다음 먼저 매트한 차분한 웰비비언 매트 섀도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펄이 자글자글 들어가 있는 쿨한 버건디빛 쉬머 섀도우 하나랑 그리고 두 가지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진짜 펄감이 미쳤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담겨요, 여러분. 색감 보시면 전체적으로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일단 매트 컬러 사용해서 좀 많이 덜어내야 될 것 같아. 컬러가 막 진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눈꼬리서부터 음영을 샥 잡아
잡아주고 눈을 길게 빼줄게요. 난 오늘 아이돌이고 싶으니까 이렇게 눈꼬리를 뒤로 싹 빼면서 음영을 시작 만드는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쌍꺼풀 라인까지 음영을 갖고 와. 음영 도망가지 마. 어디를 도망가 이렇게 하면서 갖고 와요. 이렇게 앞까지. 그리고 슬쩍슬쩍 브러쉬를 위로 올려가면서 펴 발라주고 음영 퍼뜨리기. 그리고 삼각존에 음영 넓혀주세요. 삼각존까지 이렇게 컬러를 좀 맑게 쌓는 걸 추천할게요. 너무 처음부터 컬러를 진하게 올려버리면 텁텁해질 것 같은 컬러예요, 이거. 그리고 아이라인은 글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블랙 브라운 써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사용해본 펜슬 아이라이너들 중에 저는 얘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심도 얇고 그리기가 좀 쉬워가지고 빡빡빡 잘 쓰고 있는데 그리기 쉽다고 말하자마자 이거 뻥 났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저번에도 추천드렸던 다이소 수정 스틱이에요. 놀이터에서 땅 파면 나오던 그 가격 단돈 1,0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다이소 수정 스틱으로 수정하고 눈꼬리 살짝만 연장해놓고 반대쪽도 눈으로 그려놓고 요 컬러 사용해볼게요. 조금 엄해 보이잖아요. 아니 언니 저 컬러를 제가 쓸 수 있을까요? 하고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두렵거든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지금 약간 짱구 굴리느라 지금 벌써 칼로리가 몇 칼로리 소모된 것 같아요. 요 컬러를 그대로 쓰면은 눈에 너무 동동 떠보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요 컬러를 살짝 요 컬러랑 섞어줄게요. 이 매트 섀도우랑 또 섞어주면은 펄 섀도우가 날아다니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좀 동동 떠보이는 느낌을 좀 안정감 있게 잡아줄 수 있단 말이죠. 이 컬러를 약간 최종 음영 컬러로 써주는 그런 느낌? 어머 이 컬러 너무 이쁘다. 약간 오묘하게 퍼플빛이 돌아가지고 핑크빛인 것 같으면서 이게 쿨한 느낌 제대로 돌면서 오묘하면서 유니크하면서 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의 눈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뭔지 알아들으셨죠 우리 미우들? 제이미 언어 이제 알아들을만해. 너무 이쁘다. 눈꼬리 부분에 이렇게 그려주면 아이라인 굳이 진하게 안 그리시는 분들도 약간 아이라이너처럼 빼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라인만 동동 떠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약간 오묘하게 자연스럽게 아이라인 묻어주면서 모브핑크 룩이 딱 됐어. 너무 이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눈두덩이에 글리터를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 컬러만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또 눈이 너무 동동 떠볼 것 같고 또 요 컬러를 눈에 오르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컬러란 말이죠. 근데 제가 살짝 지금 이렇게 섞어서 이 글리터를 발라봤는데 컬러 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고 딱 눈두덩이에 올리면 안정적으로 핑크빛 뿜뿜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글리터 컬러가 딱 나오더라고. 나 진짜 지니어스하다. 원래 이런 글리터는 눈두덩이에 올릴 때 손가락이 최고 이게 최고의 가성비 브러쉬. 눈두덩이 제가 이게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섀도우 좋은 거 많지. 요즘 퀄리티 너무 좋지. 근데 여기 가격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막상 저한테 하라 그러면은 제가 이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이 퀄리티 못 이길 것 같아 그 섀도우들이. 난 진짜 자본주의에 찌들었다. 재미 그냥 나가라. 이게 사실 그런 가성비 제품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거기서 이런 컬러들이 뽑혔다? 이러면 막상 내 눈에 올렸을 때 아니 이게 뭐야 하고 막 화들짝 놀라게 되고 막 세수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이 눈에 올리니까 너무 이쁘잖아. 어우러지고 맑게 잘 올라오고 이게 진짜 값어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돈이 안 아까워. 어우 진짜 이쁘다. 글리터 바를 때 이 쾌감이 장난이 아니니. 어머. 오늘의 속눈썹은 약간 요 장원영 씨의 요 사진 느낌을 낼 수 있는 바로 제 최애 속눈썹 아이템 나오십니다. 하도 많이 봐서 지겨우시죠? 코링코 체크 속눈썹이랑 톡톡하라 필터 속눈썹 언더 두 가지 가져왔고요. 제가 너무나도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죠. 요거 붙여볼게요. 일단 체크 속눈썹은 12mm 가져갔거든요. 요거를 눈 밑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붙이고 하나를 또 이렇게 옆에다가 서로 털끼리 이렇게 맞닿아서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면 그 원형이 속눈썹 느낌이 하나씩 나게 돼요. 짜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 시간을 기다리기 지루해하실까봐 제가 붙이고 후딱 왔어요. 저도 지겨운데 우리 뮤들 얼마나 지겹겠어. 하도 코링콜에 붙여대니까 그렇지. 요거는 태연님 담당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 서욱 원장님이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주셔가지고 좀 유명해진 아이템 중 하나인데 어반디케이의 헤비메탈 글리터 라이너 그라인드입니다. 핑크 베이스에 실버 블루 펄이 막 차클차클 들어가 있거든요. 지속력이 끝! 짱입니다. 제가 써본 글리터 라이너들 중에 지속력이 탑티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글리터 라이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글리터가 막 부담스러운 왕큰 글리터가 아니라서 여름 라이트 분들도 좋아하실 그런 글리터 라이너입니다. 그리고 언더에는 아까 우리 사용했던 이 컬러 동일하게 섞어서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먼저 애교살 라인에 글리터 쫙
깔고 이제 내 어둠의 그림자 다 사라졌다. 그리고 이 컬러만을 사용해서 삼각존 트임을 해봅시다. 이 컬러 그렇게 안 엄한 것 같아. 살짝 보기에는 좀 두려운 색깔인데 이 컬러를 막상 눈에 올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로 밑트임까지 쫙 해버려. 동공 밑에서부터 일자로 슬쩍 빼면서 밑트임을 하면 눈이 여기보다는 훨씬 커 보이죠? 그리고 에스쁘아의 붓펜 라이너 눈꼬리 얇게 따주고 언더 속눈썹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길게 얇게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나는 오늘 눈 화장 너무 마음에 든다. 당장 약속 잡아야겠다, 나 지금. 딸내미 재워! 다음, 아까 사용한 헤비메탈 요 그라인더를 언더 눈 중앙에 콕콕콕 찍어주고 그다음에 요 언더 속눈썹 붙여야지. 이건 톡톡하라 필터 속눈썹이고요. 7mm 사용해서 언더에 콕 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언더 속눈썹을 붙이시고 난 후에는 눈동자를 최대한 아래로 깔거나 5초 정도는 깜빡이지 말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걸 붙여놓으면 이게 처질 수 있거든요. 눈을 아래로 까는 순간. 그래서 저는 붙여놓고서 풍경 바라보는 듯이 굉장히 먼 곳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면 드롱 자라란 눈 화장 끝. 자, 그리고 이제 블러셔 해볼 건데요. 먼저 요 사진. Excuse me. 원영아, 너 진짜 그만해. 미모 그만해라. 너무 딸기 그 자체 아니에요? 이게 원영님이 쓰셔가지고 대란이 났던 블러셔 중 하나더라고요. 이게 카일리 코스메틱의 블러셔인데 아주 미국에서 날아오셨어요. 아메리카 냄새. 어서 뉴욕 가고 싶다. 전 이번 연도 버킷리스트가 뉴욕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사담이었고요. 뉴욕 포장진 이런 거니? 카일리 언니가 제대로 쌌네. 프레스트 블러쉬 파우더 윈터 키스트라는 블러셔. 요거를 일단 까볼게요. 포장지는 이렇게 까줘야지 제맛이지. 승질이 급한 나는 항상 이렇게 깝니다. 이렇게 포장지가 이렇게 나와있고요. 진짜 새 거예요. 발라보도록 하지. 요게 엄청난 쿨톤 핑크빛 컬러의 블러셔래요. 너무 얼굴에 동동 뜰까봐 걱정은 되는데 제가 자주 쓰는 디올의 블러셔 그 2호 있잖아요. 그것도 아이돌들이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저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육안으로 보기에 색이 되게 엄해요. 막상 볼에 올리면 사람 개개인의 톤에 맞춰서 되게 예뻐 예쁜 혈색빛 핑크가 올라오거든요? 그거 되게 좋아하는 제 블러셔 중 하나인데 이것도 그랬으면 좋겠다. 와우, 너무 이뻐. 지금 볼만 장원영. 어머, 너무 이쁘다. 제가 또 쿨톤이라서 그런지 또 잘 봤네요. 이쁘다. 나 이거 내 최애템 될 것 같은데? 아주 블러 매트한 그런 제형의 블러셔고요. 윤광이라고 결광이라고 뭐 속광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진짜 매트한 블러셔입니다. 입자감이 엄청 포슬포슬해요. 주름 사이사이에 곱게 잘 들어가는 입자감이고 감이 진하지 않고 촌스러운 꽃핑크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해외 직구로 여러분들 구매하시는 거 진짜 왕추천. 자, 그리고 나 이제 보여주기도 민망하잖아. 요 하이라이터들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그 청담샵에서 그 아이돌들이나 배우들한테 써주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걸 가지고 왔거든요. 은은하게 광을 샥 좀 뿜어내는 그런 하이라이터인데 절대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요런 데다가도 광 살짝 살려주기 이렇게 해주시면 하이라이터도 끝. 그리고 이제 립을 사용해 볼 건데요. 오늘 립은 먼저 하트퍼센트의 도트온 무드 립펜슬 베어 립펜슬로 입술 오버립 좀 따주고 우리 사용했던 블러셔 있죠? 이거 꿀팁! 블러셔를 살짝 이렇게 블렌딩하기. 그러면 조금 그 오버립 펜슬이 고정이 되면서 지속력도 높아지고 블러셔랑 색깔이 어우러져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르세라핌 홍은채님 그리고 비비지의 은하님이 사용했던 이 페리페라의 쿨당데란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지크의 프루티 립잼. 저는 이것도 오늘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이것 웬디님 아까 그 사진 속에 있는 립 컬러예요. 이거 사용하셨대요. 너무 이쁘잖아. 근데 요거 두 가지 같이 사용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좀 차분한 쿨한 모브빛 컬러라고 하는데 막상 후기들 보면은 좀 되게 생기 있는 컬러래요. 제형이 진짜 쫀쫀하네. 되게 예쁘다. 이렇게 발라주고 데이지크의 프루티 립잼. 복숭아잼. 맛있겠다. 이런 약간 팥 제형의 밤들은 풀 때 쾌감이 있어. 하, 요 쾌감. 살짝 굳었네요. 약간 말랑할 때 그 쾌감이 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얘가 살짝 얼었다, 얘. 살짝 레이어링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완전히 글로우해진 느낌? 쫀쫀해진 느낌이네요. 쿨당데란 컬러가 워낙 좀 채도감이 있어서 그 데이지크의 프루티 립잼이 좀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조금 더 핑크기가 확 올라왔네요. SNS에서 대란이 났던 아이돌 메이크업템들을 좀 손민수 해봐서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오늘 저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듭니다. 쿨핑크 느낌이 너무 잘 예쁘게 표현된
된 것 같고 오늘 사실 하나하나 구매했던 그 제품들이 신랄하게 비평할 게 하나도 없었어. 오늘 좀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포유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안녕.